안녕하세요. 다육앤 코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스 다육의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스 다육의 새로 입고된 아이들, 기존에 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인기가 좋아서 다시 재입고가 되어진 아이들도 있고요. 또 가격이 엄청 착한 아이들도 있고요. 무거워져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가격은 20% 할인을 해주십니다. 여기 새로 입고된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조가 여기 자연군생이라고 합니다. 자연군생인데요. 멋있죠? 노조? 노조 이렇게 빨갛게 물들죠. 이보다도 더 빨갛게 들죠. 요것도 겨울에 비하면 물은 빠진 상태이잖아요. 요거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가 있습니다. 노조는 제가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도 몸값이 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크게 여기 식물 사이즈만 해도 여기 18cm 정도는 됩니다. 예, 노조가 가격 65,000원에 이렇게 큰 아이를 65,000원에 자연군생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할인 받으시면 조금 더 착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자연군생이죠. 여기는 지금 여기 식재 낙과합은 아니고 예음분에 식재되어서 여기 지금 있는 이렇게 굳혀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식물만 25,000원이고요. 화분채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사장님한테 여쭤보시면 되고요. 식물 따로, 이제 화분 따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샬루가 다 붙여져서 예쁘죠. 제가 또 샬루를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샬루가 사두가 이렇게 예쁘게 굳혀졌어요. 이 아이들도 또 키우다 보면 자구가 한두 개씩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고쳐졌는데 사두가 2만원 합니다. 그리고 화분채 구입을 하실 분들은 이거 예음분에 식재가 되어져 있죠. 이거 화분 같은 경우에는 군생이나 뭐 창이나 다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살짝 화엽은 져서 있고 굳혀져서 색감은 이 정도 남아져 있거든요. 이거는 식물만 2만원 합니다. 살루가 이렇게 큰 살루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살루가 엄청 크다 보니까 입장도 통통하면서 얼굴도 크고요. 충수도 많거든요. 요거는 15cm 필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두로 다 되어진 아이들이에요. 가격 14,000원 하니까 여기 할인 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합니다. 자가로즈가 이렇게 예쁜 아이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자가로즈가 군생으로 되어져, 이것도 한몸 자연군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몸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얼굴이 작아서 훨씬 더 예뻐지고 또 굳혀졌잖아요. 입장이 짤막하게 굳혀졌잖아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자가로즈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0cm가 넘는 풀분에 있고요. 두수는 아주 많아요. 그리고 자구들도 많이 달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제 분갈이 할 때 자구 분리되지 않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가로즈가 이렇게 예쁜 아이가 가격은 4만원에 있고요. 줄리아나가 뭐 작은 6,000원 포트에서부터 있는데 이렇게 그 얼굴이 크고 목둥이들은 요 정도 지금 오두가 있어요. 근데 얼굴이 엄청 크거든요. 충수도 많고요. 여기 끝에 부분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노수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엽이 지고 나면은 없어지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셔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도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작은 아이들 적신 군생으로 많이 나오는데 요 아이는 가격이 2만원에 오두 얼굴도 크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시면 살짝 농분에 모아서 심어주시면 훨씬 예쁘겠죠.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파랑새는 뭐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오두로 있는데 가격 2만원 하거든요. 여기에서 20% 받으시면 16,000원이면 요게 지금 파랑새가 엄청 가격 착한 거거든요. 적신 군생일 수 있어요. 파랑새가 자구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적신 군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물드는 거 보세요. 많이 굳혀졌어요. 그래도 오두인데 얼굴이 이 정도 크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는 15cm 필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고
사두도 있습니다. 사두도 소개해드렸죠. 이렇게 많이 물이 들어져 있네요. 파랑새도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샤론스톤도 삼두가 엄청 크죠. 이게 18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층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삼두가 아주 예쁜 삼두가 있거든요. 3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드라큘라 철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cm 풀분에서 이렇게 큰 아이들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작은 아이들은 많이 나오죠. 군생들도 나오고 작은 아이들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큰 15cm 풀분에 이렇게 큰 아이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들었을 때 너무너무 예쁘겠죠. 요거가 아주 모양이 참 예쁘게 생겼죠. 크기도 크면서 층수도 많으면서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세 포트가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가격 2만원에 할인 받으시면 16,000원 하니까 오, 멋있어요. 이렇게 분갈이 해놓으면 아주 멋있겠어요. 아쿠아리스도 이렇게 예쁘게 굳혀졌죠. 요보다 물들으니까 요게 살짝 색감이 그렇죠. 바디 색감이 약해 연해지면서 핑크색으로 물들고 약간 살구빛도 나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아쿠아리스가 이렇게 고급스러운지 잘 몰랐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분질을 하면서 세력을 넓혀갑니다. 일단은 여기 분질을 하지만 이렇게 삼두가 너무 예쁜 삼두가 있죠. 이 아이들 두 포트가 딱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모아서 이렇게 삼두로 모아서 심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24,000원 합니다. 아쿠아리스도 살짝 몸값이 있죠.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조금 더 물드니까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아쿠아리스 2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홍화장 변이도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죠. 이 홍화장이 원래 로제트 하나만 봤을 때 너무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변이가 가격은 만원 하니까는 이 아이들도 뭐 두 포트 정도 합식을 하거나 이거 한 포트만 해도 농콩분에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도 합식을 해서 식재 된 아이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 아이들 가격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죠. 할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가격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 을려심 철화 항상 소개해드리죠. 을려심 철화도 요 끝에 빨갛게 올라와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들 가격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화이트팜 군생인데요. 화이트팜 군생은 몸값이 있죠. 철화도 인기가 있고 화이트팜 군생도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2만원 합니다. 요거 지금 같아서는 초록초록해서 아직 색감이 예쁘지는 않지만은 요 꽃에 핑크색으로 물들고 뽀얀 백분이 있으면서 요게 층층이 지금은 성장하느라고 좀 얼굴이 벌어져 있죠. 요게 딱 야무지게 아물어져 있으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거는 삼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두도 아니 여기 삼두 여기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2만원에 있습니다. 화이트팜도 한번 분갈이해서 요 아이도 놓으면은 촘촘하게 엮이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화이트팜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쁘죠. 요게 지금 이름이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 누비스타 같아요. 12cm 풀분에 있고요. 요 아이는 가격하고 이름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굳혀져서 이렇게 예쁩니다. 네. 두수도 엄청 많죠. 12cm 풀분에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 누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굳혀져야 이 얼굴이 나오고 아주 빨갛게 물들거든요. 그냥 굳혀져야 묵은둥이 되면서 굳혀져야 빨갛게 물드는데 이거 너무 예쁘게 굳혀져 있죠. 너무 예뻐요. 이 아이 이렇게 두 포트가 있습니다. 파이어렌시스인데요. 파이어렌시스는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여기 18cm나 2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 아이가 파이어렌시아가 완전히 불타오르는 빨간 색감으로 물들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빨갛게 물이 듭니다. 요게, 요 두수가 이 정도 되는 아이들. 요것도 많이 무거지면서 이렇게 뽕긋하게 올라온 수영을 가지고 있고요. 두수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 분갈이 해놓으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예쁘게 수영이 다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빨간 톤이 올라오고 지금 많이 굳혀져서 얼굴이 많이 잡혀져 있지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거 3만원에
할인 받으시면 26,000원 하면은 엄청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풍성한 아이. 너무 예쁘죠? 분갈이 해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렌지 먼노도 3두로 되어져 있어요. 많이 무거졌죠? 여기 15cm 필분에서 요 정도 되는 아이들. 아, 요게 3두, 4두도 있어요. 여기 4두도 있어요. 와이들 가격은 18,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20% 할인 받으시면 엄청 착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뽀얀 백분도 있어서 제가 오렌지 먼노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색감 오렌지 색으로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1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이트 손오우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오, 요거 이제 거의 없어요. 요게 분질을 해서 3두로 늘어납니다. 요거 완전히 묵둥이로 묵어지면 색감 참 고급스러워요. 근데 얼굴이 크기 때문에 요 얼굴을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너무 두수가 많은 아이들은 얼굴이 조금 작아졌는데 이렇게 얼굴이 커서 요 아이들은 좀 물들어서 남아져 있어도 조금 크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네프트가 남아져 있어요. 가격 만원 하니까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샴페인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유, 엄청 통통하고 큽니다. 요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크겠죠.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있어요. 오, 피멍으로 올라오는데 네프트 남아져 있거든요. 요 아이들은 만원 하니까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도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누다도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묵둥이들이 18,000원에 늘어져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하죠. 여기 목지라가 완전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을에 물들면 훨씬 예쁘겠죠. 어우,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목대에서 이렇게 얼굴이 예쁘게 다 나와져 있어요. 지금 수영이 조금씩은 다 다른데요. 여기 15cm 필분에 들어져 있고요. 수영이 이런 수영도 있어요. 누다 얼굴 좀 보세요. 물들면 너무 예쁘죠. 약간은 이제 주황색 톤에서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요 아이들 이렇게 15cm 필분에서 커다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수영이 있고요. 목대가 목질화가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목대에서 얼굴이 나온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둥글게 수영이 또 잡힌 아이도 있습니다. 요 아이들 가격 18,000원 하니까 엄청 착하게 또 20% 하시면 엄청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텐트라잼이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굳혀졌죠. 텐트라잼도 소개는 정말 많이 해드리지만은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은 많이 소개를 안 못해드리죠. 이렇게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10cm 필분에서 있는데 이제 초록초록하고 얼굴 큰 아이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까지 굳혀지려면 한참 걸립니다. 요 아이들이 두수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분에 식재를 하면 요 빨갛게 물들었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텐트라잼 가격 8,000원 하니까는 요 할인 받으시면 가격이 엄청 착하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합식해서 풍성하게 빨갛게 키워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렇게 요 하나로 키우면 이제 콩분에 소분 정도에 키워야 되니까는 요거 합식을 해서 풍성하게 또 키워보셔도 빨갛게 물들었을 때 예쁠 것 같아요. 텐트라잼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더스티 로즈인데요. 가격은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 빼면 가격이 엄청 착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목질화가 되어져 있어요. 오래된 자구도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져 있고요. 완전히 핑크색으로 물들거든요. 요 아이들은 이제 여름이라 색감은 살짝 빨죠. 이렇게 물이 들어서 남아져 있는 이 색감이 있어요. 완전히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뻐요. 두수는 엄청 많아요. 안쪽에서도 자구들이 또 나와주고 있어요. 요게 사이즈가 지금 한 25cm 요 필분에, 커다란 필분에 들어져 있고요. 얼굴 큰 아이들은 요렇게 4개 정도 있으면서 삥 둘러서 자구들, 요 자구들이 목질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자구들이 같이 있어요. 이게 지금 네모난 화분에 이렇게 있어서 그러지 요게 살짝 농분에 아니면 꽃 코사지가 있는 화분 같은 경우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요즘 통굽처럼 굽이 있는 아이들 화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커다란 화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에다가 살짝 높
예쁘게 심어주시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두수 많아요. 요렇게 큰 아이들 두수가 뭐 5두, 6두 있으면서 요렇게 자구들이 여기 삥 둘러서 사이사이에 자구들을 많이 품어주고 있거든요. 더스티 로즈도 작은 아이들은 많이 소개를 해드리지만 이렇게 크게 나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블루 엘프도 이렇게 지금은 성장을 하면서 얼굴 커졌지요. 요게 15cm에 있기 때문에 두수도 많고 얼굴도 크게 있습니다. 요게 조금 붙여졌어도 얼굴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블루 엘프 이게 다 이제 여름 지나서 굳혀져도 얼굴은 조금 크게 남을 것 같아요. 15cm에 있는 아이들 가격 만원 하니까 엄청 착한 가격이죠. 레몬노즈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요 레몬노즈가 한동안 안 나왔죠. 오, 엄청 요 레몬노즈 나와가지고 정말 많이 판매를 했었죠. 여기 엄마 몸에서 밑에서 삥 둘러서 요렇게 자구가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렇게 삥 둘러서. 그래서 요 아이들 엄청 좋아하셨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거 또 보게 되네요. 이렇게 자구는 조금씩은 틀려요. 조금 덜 자구가 덜 나온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구가 조금 더 많이 나온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은 틀려요. 확실히 자구가 적으니까 요 자구들이 얼굴이 조금 크네요.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좀 작은데요. 이렇게 조금 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큽니다. 2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16,000원에 엄청 또 착한 가격으로 자구가 이렇게 삥 둘러져 있는 아이들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르바의 장미도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르바의 장미를 농장마다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12cm 풀분에 있는 앞편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은 제가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초록초록합니다. 근데 이렇게 굳혀지고 묵둥이가 되면은 이렇게 예뻐집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색감이 주황색으로 남아져 있는데요. 빨갛게 물이 듭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12cm 풀분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얼굴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렇게 묵둥이가 되면은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물들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르바의 장미도 참 예쁜 아이예요. 그래서 장미라는 이름이 들어가져 있나 봅니다. 오, 이게 지금 25cm 풀분에 있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멋있죠? 한번 삥 둘러서 이렇게 보세요. 멋있어요. 이렇게 얼굴도 많고 요 아이들은 네모난 화분에서 오래 잡혀서 여기 이제 살짝 각이 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둥글게 둥근 화분에 또 여백을 남겨놓고 심어주면 요 아이가 수영이 또 둥글게 바뀔 수도 있고요. 비안트도 이렇게 큰 아이 보셨나요? 비안트가 무거워져서 지금 20cm가 훨씬 넘는 아이죠. 똑같은 화분에 요 똑같은 화분에 들어가져 있는데요. 비안트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묵둥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동그랗게 봉긋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이렇게 봉긋한 수영에 이렇게 빼곡하게 예쁘게 수영이 잡혀져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수영이 잡혀져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삥 둘러서 보셔요. 예쁘죠? 비안트예요. 비안트 가격은 5만원 합니다. 비안트는 뭐 작은 포트 거는 많이 소개를 해드리죠. 요거는 이제 비안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여기 이제 물 들었을 때 손톱 끝이 조금 진한 색감이고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요. 백분이 있어서 핑크색으로 물 들었을 때 참 예뻐요. 포인트는 여기 손톱 끝이 좀 진한 색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비안트의 특징이죠. 이렇게 큰 아이 가격은 5만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엄청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릴리패드가 있는데요. 어머, 릴리패드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빵떡이가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목대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목대에서 오래전에 적심을 해서 이렇게 자구가 3개가 나가면서 이 자구 하나하나에서 다로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아우, 요거 신기하게 되어져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다글다글하게 자구는 많이 달아줬어요. 요 아이들이 자구를 많이 달아주죠. 많이 달아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달아주는 아이들은 그냥 수영 잡기 위해서 이렇게 빙 둘러서 한 단만 남겨놓고 이렇게 다른 쪽에 나는 아이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줬어요. 그렇게 수영을 잡아서 키워도 되고요.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그냥 몽글몽글하게 다 자고 나온 대로 바글바글하게 키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아서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자구들은 이 아이들이 많이 품어주는데 이렇게 또 묵둥이로 키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저도 한번 실패하고 또 다시 재도전해서 키워보는데 처음에는 이 아이들을 여름에 물을 많이 줘서 보냈거든요. 여름에 이 아이들도 잠을 자기 때문에 여름에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더라고요. 온슬루가 있어요. 온슬루가 요거는 자구까지 해서 6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15cm 불분에 들어져 있고요. 층수는 요 정도 많이 생겼어요. 노랗게 물들었을 때가 제일 예쁘죠. 이렇게 살짝 바디 색감도 살짝 노란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이거 층수가 이렇게 많아요. 많죠. 얼굴도 크면서 요 아이들 12,000원 하니까 10,000원도 안 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포트마다 수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우, 수영 예쁘죠? 이게 다 촘촘하게 다 엮이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라벤더 걸인데요. 라벤더 걸 자연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 소개해드렸죠. 20cm 필분에 들어져 있고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뭐 아홉 개나 10개 정도 다될것 같아요. 두수가. 조금 자구가 많으면 조금 자구들이 좀 작게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라벤더 걸이 지금은 물은 안 들었지만 라벤더 걸 물들면 참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 올려드렸죠. 라벤더 걸 예뻐요. 그래서 2만 원 하니까 이 아이들 할인 받으시면 많이 착합니다. 핑크 페퍼도 정말 요 아이들 인기가 많은 아이들인데 요렇게 이제 또새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두수가 아주 많은 아이들이에요. 분질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 엄청나죠? 이렇게 새 포트 남아져 있네요. 할인 받으시면 아이들 24,000원에 이런 아이들 키워보실 수가 있어요. 오, 아이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주황색 물들면 고급스러운 아이들이죠. 식재된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아이들 있습니다. 집시 대품은 24,000원에 이 아이가 할인 받으시면 2만 원도 안 되잖아요. 요한 포트 남아져 있고요. 많이 굳혀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여기 새로 자구들이 나오는 아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18cm 필분에 요 정도 되는 아이들 한 포트 남아져 있고요. 카시오 적금 이렇게 3두로 이렇게 멋진 포스를 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좋아하시든가 둥글둥글한 모습을 좋아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좋아하신 둘중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제 많이 굳혀지고 층수가 많으면 아주 멋있거든요. 근데 가격 착하게 나왔어요. 이거 3두가 14,000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착하거든요. 이거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다 판매가 되고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다 똑같이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호리즌은 가격은 만 원 합니다. 호리즌도 많이 무거지면서 여기 안쪽에 이렇게 봉황처럼 잡히고 있죠. 얼굴이 잡히고 있습니다. 굳혀지면서 얼굴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 아이도 층수가 많아지고 무거지면은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뻐요. 이 아이들 묵은둥이 보여드렸었는데요. 참 고급스러워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로제트도 예쁘면서 핑크색으로 물들고 뽀얀 백분이 있으면서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까지 또 붙여지기가 힘드니까 여기에서부터도 붙여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두로 10cm 필분에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호리즌이 만원 합니다. 샤르머는 가격은 14,000원 합니다. 샤르머도 많이 무거졌죠. 이렇게 투명하게 젤리 타입으로 붙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도 있고 핑크색으로 아직 남아져 있어요. 요 아이들은 여기 주황색이 남아져 있듯이 진한 주황색에 또 피멍까지 들어오면은 참 멋있죠. 이게 물들었을 때는 다들 좋아하셨거든요. 요렇게 14,000원에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12cm에 들어져 있고요. 소개해드리고요. 5스타 가격은 만원 합니다. 두수가 이렇게 5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구가 조금 더 나왔죠. 그래서 7두도 있고요.
Y도 6도로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두스가 조금 더 많은 아이도 있어요. 여기에 5스타 같은 게 물들면 예뻐요. 5스타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그래서 할인받으시면 8,000원 하겠고요. 살사 베르테에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요게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도 크게 묵둥이를 한번 키워보셔요.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잖아요. 아주 멋있어요. 이 아이들. 대품을 그래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대품을 좋아하시기도 하는데, 대품이 물들었을 때 빨간 톤의, 진한 빨간색입니다. 빨간 톤의 초록 색감도 같이 있으면서 아주 멋있어요. 요렇게 9cm 풀분에 있는 아이는 10,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난시아가 요 아이들은 가격은 16,000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할인받으시면 착하잖아요. 요거는 사두로도 되어져 있는데요. 난시아가 물들었을 때 정말 빨갛고 멋있거든요. 어우, 요거, 요 입장 보세요. 아주 멋있게 이렇게 올라가져 있죠. 오, 멋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딱 오므라들어져 있으면서 아주 멋있는 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사두 있고요.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살짝 이런 모습은 있네요. 이렇게 삼두 되어져 있고요. 여기도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 난시아가 아주 매력적인 아이예요. 가격은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란풍선 신품종으로 나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이 정도 굳혀져 있거든요. 입장 수도 많으면서 이게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란풍선은 12,000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10,000원은 조금 안될것 같고요. 까르띠에가 요 아이가 한 포트가 딱 남아져 있습니다. 색깔은 조금 빼지요. 그렇지만 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 아이들은 어느 농장이든지 나오면 다들 많이 좋아하셔서 많이 판매를 하는 아이거든요. 가격 3만 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얼마예요? 엄청 착하잖아요. 요게 딱한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이요 사이즈, 여기 12cm 풀분에 요 수영을 가진 아이들은 어느 농장이든지 다 판매가 좋더라고요. 예, 할인 받으면 엄청 착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네드 오렌지인데요. 네드 오렌지가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스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올빨강으로 물이 듭니다. 올빨강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올빨강으로도 들어요. 요게 대품도 나와 있고 그런데 요렇게 기본 풀분에서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요 아이들은 적신군생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두수가 많이 있게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많이 붙여졌죠. 가을에 빨갛게 물들면 예쁘겠어요. 층수도 많아지고 여기 노제트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요 끝에 빨간색, 대부분 요 빨간색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다육이 중에 몇 가지가 전부 다 빨갛다고 해서 이렇지는 않는데요. 다육이 몇 가지가 이렇게 노숙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끝에 수연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하엽으로 치면은 괜찮고요. 안쪽에서 나오면서는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숙 흔적은 있으니까 이거 감안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적혀 있지 않아서 가격은 제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수가 더 많은 아이, 얼굴이 큰 아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요즘 많이 나와요. 이렇게 큰 아이들 많이 나오고요. 요즘 또 이렇게 피멍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죠. 아모르 파티 이런 아이들, 이보다도 더 적은 아이들, 더 비싸게 처음에 남았던 아이들은 요렇게 피멍으로 들었을 때, 나왔을 때 정말 소개하면은 정말 불티나게 판매를 했던 아이들이에요. 지금 요거는 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목질화가 다 되어서 묵은 등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크고요. 요 새로 이제 나와서 성장하는 아이들도 나중에 이제 촘촘하게 엮이면서 피멍으로 물들면 예뻐요. 요 아이들 여기 자구도 있어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6두가 제가 보기에는 자구까지 6두가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도 자구까지 해서 6두가 되어져 있고요. 아, 요 아이도 예쁘네요.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자구가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육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식물 지지대나 아니면 화산석으로 이렇게 고여서 예쁘게 받쳐서 모아서 심어주시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요게 목대보다 얼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모르파티 요 아이들 20% 할인 받으시면 16,000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한 번씩 또 키워보시고요. 아주 멋있게 성장을 했는데요. 물은 조금 빠졌죠. 여기 끝 라인 쪽에 핑크색하고 진한 빨간 톤 이렇게 물이 드는데요. 오, 멋있어요. 요 아이. 예, 살짝 농화분에 하나 딱 키워도 멋있을 것 같아요. 성장을 하면서 얼굴이 예뻐진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주 때, 요게 10,000원 하니까 20% 받으면 8,000원 하잖아요. 요렇게 살짝 농분에, 요것도 지금 화분에 살짝 농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농분에 심어서 빨갛게 물들여서 한쪽에 또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얼굴 예쁘죠? 지금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훨씬 예쁜데요. 이렇게 아즈텍이 가격 10,000원이니까 8,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쉐리가 가격은 30,000원에 요거 쉐리는 살짝 몸값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아이가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가격은 30,000원에 보내드리는데 요거 이제 진해지겠죠. 요거 입장수도 많아요. 층층도 많고 많이 무거진 아이네요. 30,000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조금 착하고요. 요 맵이나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cm 뿔분에 있잖아요. 이게 물들면 훨씬 예쁘겠죠. 지금은 뭐 성장도 하고 이렇게 녹화하고 금 있는 부분이 핑크색으로 물은 안 들었지만 10,000원 하니까 이 아이들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8,000원에. 그래서 이 아이들 8,000원이면 엄청 가격 착하죠. 한 번쯤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핑크색 물들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여기 백봉 같은 경우에는 45,000원 합니다. 여기 약 오래전에 아마도 여기 적심을 한 자국은 있습니다. 묵둥이에요. 무거워진 아이들. 3두도 있고요. 4두, 5두도 있어요. 이게 아이는 5두네요. 5두도 있고요. 요거는 6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봉은 이렇게 묵은둥이가 세 포트가 있어요. 적심 자국은 별시가 나네요. 이렇게 멋진 모습. 백봉 묵은둥이들은 뭐 뽀얀 백분이 있고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쁘죠. 45,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엄청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솔라가 이런 군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육두 군생. 요 솔라가 지금은 완전히 무거워지지 않아서 빨갛게 물은 안 들었지만 요 아이가 엄청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그리고 노제트 자체가 참 예쁘게 생겼죠. 노제트 참 예쁘게 생겼어요. 요 아이는 이제 살짝 붙여진 아이고요. 요거는 사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얼굴 큰 아이들이 사두로 있고요. 요 아이들도 굳혀지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합니다. 요것도 조금 덜 굳혀졌죠.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12cm 뿔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거는 가격은 적혀 있지 않아서 가격은 제가 자막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파스텔이 인기가 참 많죠. 파스텔 철화하고 파스텔이 참 인기가 많아요. 요 아이들은 지금 아이고 15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파스텔 철화인데요. 가격은 20,000원 하거든요.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가 엮여져서 요게 조금만 더 무거워지면은 이렇게 수영이 동그랗게 잡힐 것 같아요. 요거는 얼굴이 엄청 큰 얼굴애가 철화로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서 한번 볼게요. 철화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여기 생얼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이 참 예쁘게 생겼죠. 오, 너무 예쁜데요. 20,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20% 할인 받으시면 16,000원이면 엄청 착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큽니다. 15cm에서 커다래요. 그래서 조금씩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얼이 있으면 조금 더 둥그렇게 수영이 잡혀서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에스메랄다도 원통형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원통형이 또 있어요. 요게 30,000원 하는 아이들 24,000원이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요거 철화가 여기 가상에는 살짝 풀리나요? 여기 가운데는 철화로 엮여져 있습니다. 원통형으로 다 이루어져 있네요. 원통형. 여기도 원통형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화로 엮여져 있어서 너무 예쁘고요. 혹시라도 생얼이 생기면 생얼이 정말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3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팔리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 두수가 엄청 많죠. 예전에는 외두로 되어져 있었고, 이제 조금 굳혀진 아이들은 몸값이 거했었는데, 이렇게 오팔리나가 만 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12cm 굵은에 있고요. 얼굴이 조금 더 큰 아이들도 있고요. 이 아이들은 지금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굳혀서 키우시면은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요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만원 하거든요. 그러면 8,000원에 구입을 하셔서 아이들 조금 굳혀서 키우시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오팔리나는 물들면 참 예쁘죠. 오, 이런 군생을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종 캔디가 또 입고가 되었는데요. 원종 캔디 같은 경우에는 또 가을에 빨갛게 물들었을 때 인기가 참 좋거든요. 이렇게 두수도 많이 있고요. 많이 굳혀진 아이예요. 두수도 많고요. 12cm 필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거든요. 안쪽에 보니까 자구도 더 나와주고 있어요. 오, 예쁘죠? 오, 예쁜데요. 얼굴, 큰 얼굴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 예뻐요. 요거 20,000원이니까 할인 받으시면 16,000원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엄청 착합니다. 요렇게 풍성한 군생이 있어요. 요거는 수영이 동그랗게 이렇게 풍성하게 잡혀져 있고요. 포트마다 수영은 조금씩은 다르죠. 이렇게 목대에서 자구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많이 굳혀져서 프릴도 있으면서 입장이 짧아졌고 통통해졌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 할인 받으시면 엄청 착하게 구입이 가능하고요. 이런 살루가 들어져 있습니다. 살루가 아주 멋있는데요. 요거는 진짜 이런 아이들 만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똑같이 있어도 요거 한 포트예요. 요게 먼저 침하는 사람이 1등이에요.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 수영이 참 예쁘게 오두가 되어져 있죠. 요게 동글동글하게 굳혀서 또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오, 너무 괜찮은데요. 요게 가격은 20,000원 합니다. 할인 받으시면 16,000원 하겠죠. 요게 지금 5개 오두가 제일 예쁜 수영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4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4두. 이 아이들도 자구가 한두 개씩만 더 나와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4두. 여기 전체적으로 전부 다 4두로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 아이만 5두예요. 1등쯤이 이 아이를 차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리비아 군생인데요. 오, 올리비아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15cm 불분에 있고요. 와우, 올리비아가 굳혀진 아이예요. 올리비아가 물들면 주황색 빨간 톤으로 해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15cm에 이렇게 풍성하게 있어요. 화분 선택 잘하면 너무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겠어요. 무거진 아이라서 아직도 색감은 요 정도 남아져 있네요. 여기 보시면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묵둥이에요. 묵둥이라 얼굴도 작아졌고요. 이게 묵둥이라 굳혀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물들면, 가을에 물들면 화분 선택 잘하면 너무너무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올리비아가 15,000원 하니까 이 아이도 할인 받으시면 12,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월야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그래도 요 핑크톤이 남아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 물들면 너무 예쁘죠. 요 두수 이렇게 많아요. 15cm 필분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뻐요. 이게 더 풍성한 아이들도 있고요. 요렇게 수영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뽕긋하게 올라온 수영도 있어요. 두수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15cm 필분에 있는데 이해로 이렇게 자구들이 다이기에 따라서 이해로 자구들이 밀고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고 옆으로 번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뽕긋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하월야 18,000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이게 15,000원 안 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일본 나즈아가도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일본 나즈아가가 지금 여기 빨간 포트가 요게 12cm 빨간 포트 같아요. 12cm 빨간 포트에서 요렇게 수영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거든요. 동그랗게 되어져 있죠. 요 아이들도 다 동그랗게 되어져 있어요. 7두도 있고요. 이렇게 6두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네요. 요 아이들 보면은 수영도 예쁘고 요 아이들이 다 붙여져서 빨갛게 물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나즈아가가 빨갛게 노랗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나즈아가예요. 그래서 우리 나즈아가는 완전히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살짝 백분이 있죠. 핑크색이 여기 살짝 남아져 있거든요.
핑크톤으로 물이 들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요 1분 나즈아가 3만원, 몸값은 살짝 있죠. 3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24,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쁘죠? 요 정도만 해도 수영이 참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프리즘도 소개를 해드렸죠.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오드로도 되어져 있어요. 프리즘이 외두나 뭐 이렇게도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15cm 1분에서 이렇게 크게도 나옵니다. 여기 동그랗게 봉황처럼 말고 있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완전히 요 입장이 형성이 되면 입성도 이렇게 촘촘하게 되면서 우아래 분리가 돼서 연꽃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참 예쁘거든요. 요 아이들도 자구는 많이 달아주더라고요. 조금 이제 묵둥이들 보니까 자구는 많이 삥 둘러서 묵두리 자구도 하면서 자구를 많이 달아주고요. 프리즘이 12,000원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색감도 조금 남아있죠.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그래서 10,000원도 안 되게 이렇게 큰 아이들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슈가 베이비가 있습니다. 슈가 베이비 얼굴 큰 거 좀 보세요. 얼굴 커서 이 아이들은 이제 자구는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붙여져서 동글동글해도 이 아이들은 얼굴은 크게 남아져 있어서 너무 예쁘겠죠. 얼굴도 크면서 충수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구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000원에 이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예쁘죠? 아이고 예뻐요. 이렇게 세포트가 있는데요. 20,000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착합니다. 스카이 로즈가 이 아이가 제일 많이 붙여져서 예쁜 아이를 본 것 같아요. 여기 스카이 로즈 또 이미지 찾아보면 물들면 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자구들이 이제 커서 다 이렇게 어우러지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 예뻐요. 요 아이가 약간 몸값이 하는 서든벨처럼 입장이 깁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이게 엮여지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목두리 자구를 다 하고 있어요. 목두리 자구 하고 있고요. 요게 지금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13,000원 하기 때문에 요 아이들 할인받으면 정말 가격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레드 환타지아도 정말 착하게 들어왔잖아요. 레드 환타지아가 여기 자구가 지금 3개나 보입니다. 그러면 총 5두인데요. 16,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엄청 착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워낙에 큰 아이들이 많이 들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아직 또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2포트가 지금 현재는 있거든요. 4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자구 2개나 나오거든요. 요 자구들도 이제 금세 크지요. 그래서 한 대에 어우러지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제스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제스타가 물들어서 제스타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완전히 묵둥이들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너무너무 색감이 예쁘죠. 제스타가 이렇게 있어요. 요 아이들은 뭐 3두, 4두, 5두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6,000원 하니까 요 아이들도 5,000원 안 해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레드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완전히 새빨간 색감이 들어요. 물이 여름에 빠져도 요게 살짝 남아져 있지요. 요 아이들은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어요. 2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구를 하나씩 내어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2두예요. 정말 새빨개요. 이렇게 엄청 몸값이 거하게 돌아 있었던 아이, 군생이 몸값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군생들은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4두 정도, 8,000원에, 2두를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합니다. 루비 퍼피인데요. 루비 퍼피도 9cm 1분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적신 군생이긴 합니다. 그래서 키가 크지 않으면서 여기에 옹기종기 몰려 있어서 예쁘죠. 키가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옹기종기 예쁘게 또 소복하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비 퍼피 물들면 누굴 닮았을까요? 샹그릴라 닮았을까요? 여기는 조금 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9cm 1분에 있고요. 다 그래도 풍성한 아이들 보입니다. 가격이 7,000원 하기 때문에 가격은 엄청 착하게 나와져 있고요. 긴잎적성도 가격은 20,000원 합니다. 오, 이렇게 빨갛게 물이 올라와 있네요. 긴잎적성도 20,000원 하면은 가격 엄청 착하죠. 지금 두수를 보면은 6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보면은 입장은 짧아졌고요. 여기 통통해졌죠.
이게 완전히 이 아이도 물들었을 때는 주황톤으로 전체적인 고로 주황톤으로 바뀌면서 그때 빨갛게 올라와져 있거든요. 오, 예쁘네, 예뻐. 이 아이는 살짝 물은 덜 들었고요. 이렇게 다 거의 다 물이 들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2만원에서 이 긴잎적성도 할인받으면 오, 이렇게 빨개집니다. 할인받으면 16,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이렇게 큰 아이들 묵은둥이 태풍이 있잖아요. 오, 이 아이들은 이제 뭐 선호도는 다 틀립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아하시고요. 이렇게 묵은둥이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6만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은 48,000원 하거든요. 그러면 엄청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두수는 뭐 육두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모아서 이렇게 화산석이나 뭘로 받치든가 식물 지지대로 받쳐서 살짝 모아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오랫동안 묵둥이가 되면서 아마도 이동 중에 손톱이 이렇게 조금 부러진 면들이 있어요. 새로 나오면서는 이렇게 깔끔하지만 겉에 표면은 이런 거가 손톱이 조금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부캐도 요즘은 부캐가 워낙에 착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군생으로 처음에 나왔던 군생들, 이렇게 묵은둥이 군생들은 남아져 있어요. 이렇게 요즘 뭐 외두, 2두, 3두, 4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착한 가격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나왔던 이렇게 군생들, 멋진 군생들이 몸값이 살짝 있게 나왔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미즐리도 요 사두로 굳혀져서 이렇게 촘촘하게 엮여지면서 묵어져서 요 아이도 색감은 이거대로 유지를 하고 있나 봐요. 오, 이렇게 동글, 이보다 더 촘촘하게 동글동글하게 굳혀지면서 주황색 빨간 톤이 들어오면 너무 예쁘거든요. 요 아이로 이 정도 굳혀진 아이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는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16,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오, 요 아이는 3두로 되어져 있네요. 자구는 품어주고 있고요. 3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구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스 다육에서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기존에 이렇게 있던 아이들, 묵어진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